You caught my eye, knew you were mine. Magic hit me like a heart and headlights, and I can't sleep at night. 안녕하세요, 블링이들. 오늘은 제가 친구들이랑 만나기로 약속을 한 날이라서 최근에 나왔던 신상품들을 가지고 메이크업을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마음에 들었던 제품들 위주로 좀 잘 어울리는 조합을 생각해서 가져왔거든요. 그리고 저 며칠 전에 네일도 했는데 크리스마스 네일이거든요. 완전 예뻐요. 역대급으로 마음에 들어가지고 자랑하고 싶었어요. 너무 예쁘죠? 근데 먼저 메이크업 하기 전에 코드글로 컬러 립세린을 사용해서 입술 각질 좀 잠재워줄게요. 이렇게 살짝 컬러가 들어가 있어서 그냥 바세린 바르는 것보다 훨씬 더 생기 있어 보여요. 촉촉리 표현하고 싶을 때도 위에 이거 덧발라주면 예뻐서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건 맥 하이드레이션 세럼인데요. 메이크업 프렘용으로 엄청 좋아하는 세럼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엄청 묽지도 않고 아주 살짝 흐르는 제형인데 이거를 발라주고 나면 피부 결이 엄청 매끈매끈한 느낌이 들어요. 진짜 보들보들 매끈매끈. 약간 프라이머를 바른 듯한 그런 피부결. 수분감도 딱 적당해가지고 좀 건조한 날에는 이거 한 두 번 정도 레이어링해서 발라주면 딱 좋더라고요. 이거는 같은 라인 크림인데요. 제형만 봤을 때는 일반 수분크림보다는 살짝 꾸덕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좀 유분감이 많을까 싶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피부를 매끈매끈한 느낌이 들게 해주는 걸 극대화시켜주는 느낌? 진짜로 프라이머 바른 듯한 느낌이 나요. 그래서 메이크업 전에 좋은 컨디션의 도화지를 만들어주기에 너무 좋은 크림이에요. 오늘 피부 컨디션이 너무 최상이에요. 나 쫀득쫀득. 그리고 선크림은 넘버진 도자기결 파데스킵 톤업 베이지를 사용해줄 건데요. 이건 사실 제가 메이크업 전보다는 파데프리 메이크업할 때 사용하는 건데 오늘은 그냥 첫 단계에 좀 발라줄게요. 왜냐면 오늘 사용할 쿠션이 제가 아직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쿠션이거든요. 다른 건 다 사용해봤는데 유일하게 쿠션만 오늘 처음 사용하는 제품을 가져왔어요. 그 이유는 나중에 쿠션 바르면서 알려드릴게요. 아무튼 이 선크림은 결보정, 톤보정이 어느 정도 잘 되는 애라서 파운데이션까지 바르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날 간단하게 발라주기에 좋아요. 이렇게 선크림까지만 발라줘도 조금 보정된 느낌이 있죠. 근데 제 피부는 오늘 이거만 발라주기에는 조금 엄청 울그락불그락하고 되게 민감한 상태거든요. 특히 여기 부분이 엄청 따가워요. 그래서 바이오던스에서 새로 출시한 쿠션을 사용해볼 건데요. 제가 평소에 바이오던스 스킨케어 제품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쿠션을 만들면 얼마나 잘 만들었을까 기대가 돼가지고 오늘 이렇게 피부가 좀 예민한 날 사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일단 퍼퍼는 되게 그냥 거의 평범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21호라고 써있어가지고 살짝 어두울까봐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 쿠션들이 밝게 나오는 곳이 많잖아요. 여기도 살짝 21호치고는 살짝 밝게 나온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딱 좋게 내추럴한 느낌으로 예쁜 것 같아요, 컬러도. 근데 피부 표현도 진짜 너무 예쁘게 된다. 찐 반응. 아니 근데 진짜 모공도 싹 메워주면서 뭉침이나 끼임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일단 오늘 제 피부 상태가 좋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 제 최애 쿠션 라인에 추가해도 될 듯해요. 이게 스킨케어 브랜드라서 커버력이 조금 약할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니네요. 지그시 이렇게 누르면서 발라주면 훨씬 피부 표현이 예쁘게 돼요. 쿠션 퍼프만 조금 퐁실퐁실한 느낌의 퍼프로 바꾸면 진짜 너무 마음에 들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하이라이팅을 주면서 다크서클 커버도 해주고 약간 좀 어두운 부위를 밝혀줄게요. 그냥 퍼프로 두들기고 싶긴 했는데 카메라 의식하고 브러쉬로 펴발라주기. 되게 귀찮긴 한데 확실히 이렇게 브러쉬로 얇게 밀착시켜주면서 펴발라주는 게 나중에 베이스 유지력도 훨씬 좋아지고 어차피 다 저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귀찮음을 감수하고 눈 질끈 감고 해주는 것도 아주 좋아요. 오늘도 술을 먹을 예정이거든요. 이렇게 해주고 퍼프로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눌러주고 근데 확실히 이 쿠션만 사용해줬을 때가 피부 표현이 훨씬 예뻐요. 굳이 커버를 꼼꼼하게 할 필요 없는 날에는 그냥 쿠션만 사용해주고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라네즈 파우더를 사용해줄게요. 이거는 되게 유명한 거 아시죠? 여기 되게 좀 신기한 게 되어 있는 건데 겉에 이렇게 실리콘 막이라고 해야 되나? 일반적인 파우더들이랑 되게 달라요.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 적당히 나오거든요. 너무 편한 방식인 것 같아요. 비벼주고 일단 눈썹 부분이랑 눈두덩이 살짝 언더도 살짝 코 주변 정도 그리고 얼굴 외곽
딱이 정도로만 해볼게요. 나머지는 이따 블러셔 해주고 할 거기 때문에. 너무 매트한 마무리가 부담스러우신 분들한테 좋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광만 없애주고, 그리고 클리어 쉐이드 앤 쉐딩을 사용해줄 건데요. 이번에 나온 붕어빵 에디션이거든요. 여기 가운데 붕어빵 음각이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뿅뿅 돼 있는 비늘 모양처럼 나눠져 있는 모양도 마음에 들고. 먼저 가장 진한 컬러로 얼굴 윤곽에서 제일 강조되어야 될 부분을 먼저 표시해줄게요. 오늘 날씨가 엄청 꾸리꾸리하네요. 비 올라나? 제가 한 3일 동안 집에서만 있다가 드디어 이렇게 각 잡고 놀러 나가거든요. 밝은 컬러로 블렌딩 해줄게요. 오랜만에 나가서 되게 설레고 좋긴 한데 약간 동시에 엄청 귀찮은 거 뭔지 아시나요? 아이들은 공감할 거야. 제가 MBTI가 I랑 E랑 반반인데 솔직히 I에 훨씬 가까운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가끔 이처럼 행동할 뿐? 이거는 클리오 같이 들어있던 쉐딩 기획 세트 브러쉬인데요. 엄청 부드럽고 괜찮더라고요. 제가 필리밀리 858 브러쉬도 좋아하는데 이거랑 조금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광대를 깎아 깎아. 요즘에 밖에 나가면 블링 애들도 좀 자주 마주치고 댓글로 메이크업이 너무 도움된다고 요즘 메이크업 너무 좋다고 이렇게 말씀해주시는 댓글들이 많이 달리고 있어서 너무 감동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댓글 보고 힘을 얻어가지고 약간 나태해지려고 하다가도 딱 정신 차리고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제가 블링 애들 댓글은 일일이 다 반응은 못 해주지만 그래도 거의 다 보고 있거든요. 웬만하면 블링 애들의 의견을 다 반영해서 콘텐츠를 제작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메모장에 적고 있어요, 항상. 이마 같은 부분이나 이 구렛나루 부분 이런 곳을 커버할 때는 이런 촘촘한 브러쉬를 사용해줘도 좋긴 한데 솔직히 저는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많이 하긴 해요. 겟레디라서 지금 제가 거의 평소에 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브러쉬를 따로 쓸 때도 있긴 하지만 물론 귀찮을 때는 그냥 브러쉬, 쉐딩 브러쉬 하나로 이렇게 짧게 잡아서 하면 힘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문지르면서 해줘요. 그리고 이제 힌스 아이브로우로 살짝 일자 눈썹이랑 가깝게 완만하게 만들어줄게요. 제가 지금 눈썹이 좀 얇잖아요. 근데 제가 옛날에는 눈썹을 좀 두껍게 하고 다녔거든요. 원래 눈썹이 두껍긴 해요. 저는 제 눈썹 모양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많이 안 다듬고 그냥 그렇게 다녔는데 제가 얼마 전에 오랜만에 제 옛날 사진을 보니까 눈썹이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뭔가 좀 남상 같기도 하고 메이크업 자체도 지금 좀 달라졌기 때문에 옛날에도 되게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진들을 보고 와, 지금이 진짜 제일 예쁘구나 느꼈어요. 이 얇은 게 확실히 동안 눈썹은 아니긴 한데 이 여성스러운 얼굴 이미지나 라인을 살려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 메이크업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지금 사용해줄 브러쉬인데요. 필리밀리에서 이렇게 시크릿 슈즈 에디션을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것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 브러쉬 구성도 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사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런 공듀 아이템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구매해보세요. 그리고 아이 메이크업 첫 단계는 에뛰드 룩앤 마이 아이즈 타로 밀크티라고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이건 싱글 섀도우를 제가 이렇게 팔레트를 DIY 해가지고 제가 원하는 컬러만 이렇게 담은 거고요. 베이스로 눈 떴을 때이 정도까지 올라오도록 뭉치지 않게 그라데이션이 잘 되게 발라줄게요. 언더까지 이렇게 음영을 주면서 이게 베이스로 이렇게 깔아주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클리오 붕어빵 에디션 팔레트인데요. 여기에 붕어빵 음각들이 너무 귀엽기도 하고 데일리한 무드의 쉐이드가 총집합이에요. 좀 웜컬러 위주긴 한데 그래도 미지근한 쿨 메이크업 할때 사용해주면 좋은 컬러들도 있어서 오늘은 요거 한번 써볼게요. 이 고구마 무스 컬러를 눈두덩이 밑부터 아까보다는 좁은 영역으로 이렇게 사용해주고요. 제가 요즘에 하는 메이크업은 여기 애교살 밑에 삼각존 있잖아요. 삼각존을 이렇게 채워주면서 애교살 밑에 음영이 지는 부분 있잖아요. 음영이 끝나는 부분까지 내려줘요. 저는 좀 언더 쪽에 음영이 들어가야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런 방식으로 좀 자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달콤 간식 컬러로 눈끝이랑 눈앞에도 해주고 삼각존도 이번에는 밑에까지 내리지 않고 그냥 늘 해주듯이 강조를 해주고요. 여기 아까 쓴 쉐딩 진한 컬러로 애교살 음영도 진하게 강조를 해줄게요. 그리고 아이섀도우 팔레트 가장 진한 컬러로 아이라인 그릴 부분을 이렇게 음영을 넣어줄게요. 오늘은 살짝 올라간 듯한 토끼 같으면서 고양이도 조금 들어가 있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해줄게요. 그리고 요즘 맨날 사용하는 메이블린 하이퍼샤프 아이라이너로 속눈썹 속을 먼저 이렇게 채워주고 아이라인 음영 잡아준 거를 따라서
이 정도? 한쪽도 이렇게 똑같이 그려줬고요. 아까 라인 그려줬던 컬러로 아이라인 위에 살짝 덮어주면서 자연스럽게 스머징을 시켜줄게요. 근데 저는 살짝 조금 더 앙칼진 느낌을 내고 싶어서 여기를 이렇게 라인으로 트임을 살짝 해줄게요. 눈 가로 길이가 아주 길어졌죠? 그리고 필리밀리 히팅큐러로 속눈썹을 찝어줄게요. 속눈썹은 피카소 아이미 속눈썹 V37을 사용해줄게요. 전 이걸 이렇게 앞에서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붙이거든요? 그리고 콜로설 마스카라 브라운 컬러로 이렇게 집게에 마스카라 액을 묻혀서 이 가닥 속눈썹 한 가닥 한 가닥을 이렇게 뭉쳐가지고 가닥 느낌을 조금 더 깔끔하게 잡아줄게요. 지금 되게 어둡다. 조명을 하나 더 가져와야 될것 같아. 좀 확실히 밝아졌다. 그리고 마스카라로 언더도 가닥가닥 잘 보이게 쓸어줄게요. 데이지크 라이너 무드 브라운으로 언더 앞머리부터 속눈썹 밑에 라인을 따줄게요. 원래 마스카라 하기 전에 해줬어야 했는데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해야겠어요. 이건 입큰 이번 신상인데요. 언더 메이크업 할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이 컨실러 부분으로 애교살을 밝혀주고요. 특히 아까 제가 라인을 너무 막 그려가지고 지금 여기가 진짜 너무 드럽게 됐거든요. 이걸로 좀 정리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언더 망친 거 수습 중. 그리고 여기 뒤에 부분으로 돌려서 열면 이렇게 피그먼트가 묻어난 팁이 나와요. 이 팁으로 햇살 중앙부터 이 정도까지만 약간 핑크 퍼플 펄들이 반짝반짝 거리거든요. 펄감이 이것도 너무 예뻐요. 그리고 프로의 청담 젤 펜슬 스모키 브라운 컬러로 이 언더 앞머리 쪽을 조금 더 진하게 잡아줄게요. 왜냐면 아까 트임해준 것만 여기가 덜렁 있으면 너무 인위적이니까 여기 이렇게 아이라인 위를 덮어주면서 언더라인을 잡아줄게요. 그리고 블러셔는 3CE 무드레시피 페이스 블러쉬 모노핑크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이렇게 웃을 때 앞볼 위주로 이런 느낌으로 발라주고요. 오늘은 살짝 미지근한 느낌이 조금 있는 쿨톤 메이크업이라서 오늘 메이크업 룩에 컬러가 딱이에요. 콧등에도 살짝 쓸어줄게요. 그리고 디어달리아 블러쉬 해피니스 요 위에 있는 이것도 코랄핑크 계열인데 볼 중앙에 조금만 더 해줄게요. 딱이 정도로만. 그리고 아까 바른 립세린을 걷어내주고 쿠션으로 조금 입 주변을 정리해줄게요. 그다음에 AOU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립펜슬을 사용해줄 건데요. 이게 오버립 만들기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약간 컬러가 음영을 넣어준 내 입술 컬러라서 그냥 내가 오버립 하고 싶은 대로 라인 따라서 그려준 다음에 이렇게 블렌딩 해주면 너무 자연스럽게 오버립이 돼요. 이 뒤에는 립브러쉬 퀄리티도 너무 좋아서 이걸로 이렇게 블렌딩 해줘도 되고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립 제품을 발라가지고 안쪽에 발라줘도 너무 잘 발리고 좋더라고요. 이립 펜슬 너무너무 추천해요, 진짜. 그리고 클리오 슈폰블러 틴트 남산 복숭아 핑크 컬러로 입술 베이스를 쫙 한번 깔아줄게요. 이건 제가 베이스 컬러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제품이거든요. 너무 쿨하지도 않고 막 웜한 느낌은 아니고 딱 오늘처럼 그냥 어떤 립에도 발라주면 너무 다잘 어울리더라고요. 영도랑 채도가 제가 딱 좋아하는 컬러예요. 그리고 입술 안쪽에는 맥 라키스 잉크 75번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뭔가 이름이 뽀뽀해도 안 지워질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술자리에 가면 이렇게 좀 지속력이 좋은 걸 발라주는 게 좋거든요. 제가 집에서 일단 테스트했을 때는 지속력이 꽤나 좋았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단독 사용했을 때는 살짝 그 지속력이 어마어마한 립 제품 특유의 약간 끈적한 느낌이 있거든요. 이렇게 섞어 발라주면 그 느낌이 좀 없어지더라고요. 컬러도 차분하니 너무 예뻐요. 그리고 메이크업을 끝내기 전에 입큰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하이라이터 팔레트가 있어요. 느낌이 살짝 디올 백스테이지 팔레트 아시죠? 엄청 유명한 팔레트 있잖아요. 그거 저렴이 느낌? 되게 좋더라고요. 먼저 아이보리 템팅 컬러를 여기 눈앞에, 눈 앞머리 하이라이팅으로 이렇게 사용해주고요. 페어리 로즈 컬러를 코끝이랑 콧대 부분에 사용해주고요. 핑크 블러쉬를 이 앞볼 쪽에. 블러셔 컬러랑도 되게 잘 어울리면서 이렇게 사랑스러운 핑크광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메이크업은 끝내봤고요. 이제 머리를 좀 대충 만져주고 나갈 건데 고데기로 제가 여기 머리가 짧은 게 있거든요. 이거를 카리나니 느낌 아시죠? 제가 메이크업을 좀 일찍 시작했는데도 너무 여유롭게 했나? 시간이 갑자기 촉박해졌어요. 약간 이렇게 안쪽으로 좀 거슬리는 데는 어쩔 수 없어요. 잘라야 될것 같아. 그래서 이 스프레이로 가닥을 좀 뭉쳐줄게요. 이렇게 앞에 부분은 결을 조금 부셔서 가닥가닥 살려줬고요. 옆에 가닥도 조금 남겨서
얼굴형 커버를 해주고.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오늘 화장 너무 마음에 든다. 딱 제가 원하는 무드로 완성돼서 너무 기뻐요. 그럼 저는 이제 빨리 옷을 입고 나가볼게요. 오늘 룩은 이렇게 약간 어두운 블루빛의 니트 가디건이랑 셔링이 들어가 있는 치마를 입어주고요. 검정색 시스루 스타킹을 신어줬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부츠를 신고 이렇게 나가볼게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 You caught my eye, knew you were mine. Magic hit me like a heart in headlights, and I can't sleep at night.